4, 4, 5, 10.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초반 인트로의 10초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. 거미에게 붙잡혀 있는 느낌인 거죠. 그래서 처음에 흔들거리면서 시작하잖아요. 거미는 대롱대롱 거리진 않잖아요. 거미에게 붙잡혔기 때문에, 이 실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롱대롱 시작을 한 겁니다. 그 철봉이 이제 거미줄이라 생각하고, 그 안에 댄서분들이 거미고, 이제 저는 계속 그 안에 갇혀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계속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거미 굴에 갇힌 느낌을 표현을 하려면 평면이 아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는 퍼포먼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거미에게 붙잡힌 그 거미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유혹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그런 다양한 면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. 호씨가 이제 정면에서 하다가 한 칸 한 칸 이 방에서는 무슨 일, 이 방에서는 무슨 일, 이 방에서는 무슨 일, 결국에 빠져나왔다가 결국에 다시 붙잡혀 나갔다가. 자기가 피하지 못하는 어떤 유혹 같은 거를 표현해내고 싶었어요. 댄스 브레이크도 보면은 댄서들은 막 호시랑 빡세게 춤을 추고 있는데, 이 안에 이제 이 여자 댄서들은 계속 조금씩 슬로우하게 움직이고 있죠. 부화하는 새끼 거미 마냥. 스스로 이렇게 입구를 봉쇄해버립니다. 마지막 엔딩에 보면은 댄서들이 이렇게 입구를 딱 막죠. 그게 이제 스스로 약간 봉쇄하는 느낌.